3개의 직업을 때려치우고 왔습니다. 해설위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국가대표 타격코치까지 직업 3개를 때려치고 기아에 왔는데 기아라는 팀이 워낙 팬덤층이 두껍고 전국에서 가장 팬들이 많은 뭐 팀인 거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팬들이 가장 저는 퍼스트이기 때문에 팬들이 좀 우선인 야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야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아는 직원분들, 아는 후배들이 있고 또 제가 살던 곳을 오랜만에 가봤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계 때 와봤고 그리고 이쪽이 또 5년이나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좀 정겹기도 하고 또 막 새롭다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하고는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아직은 없었고요. 조금 전에 뵙고 잠깐 뭐 말씀을 잠깐 들어서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뭐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그냥 뭐 오늘 경기 내용 같은 것만 잠깐 좀 얘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뭐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 정도만 좀 얘기를 좀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팀 케미스트리인데 그 팀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제가 와서 중요하게 이 팀을 가고 싶어하는 게 이 팀 케미스트리에 대한 그런 팀인데 그런 점에서는 아무 잡음 없이 김용국 감독이 팀을 참 잘 이끌지 않았나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많은 궁금증이 하나가 뭐 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 선수들 믿고 싶습니다. 모티베이션을 주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밖에서 보는 저의 시선과 지금 기자분들이 보는 시선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뭐 거론 안 하겠지만은 강한 동기부여를 서로 만나서 주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잘 되는 팀이 아닐까 싶다. 왜냐면 아직도 20대 포수들 때문에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선수 출신 단장,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프론트 출신 단장, 이 기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제 장점을 살려가면서 정말 뭐 프론트 쪽에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과 협업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 경계선, 그 다음에 프론트 쪽에서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경험? 그거는 해설위원 하면서 충분히 회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운영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면 프론트 출신에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하면 되는 거지 선수 출신, 뭐 프론트 출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단장을 나눈다는 걸 조금 저는 이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팀을 지금 방향성을 잡을 때 저는 일단은 저 혼자 독단적인 제가 이끌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은 제가 시즌 중간에 온 단장이기 때문에 일단 팀에 가장 먼저 스며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며드는 가운데 속에서 어느 정도 팀이 가야 될 방향성을 제가 가야 될 방향성과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뭐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 색깔을 낸다고 하면 지금 잘 끌어오고 있는 팀에 오히려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팀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제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옆에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향성은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군에서의 이 경기 운영 방식 그건 전적으로는 감독님에게 저는 이름할 생각입니다. 대신 대화는 분명히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방향성 중에 중요한 부분은 팜 시스템인데 기아에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군 경기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퓨처스 경기하고 퓨처스 연습 때 좀 자주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지 올 시즌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최근에 팜 디렉터를 라는 직업을 좀 만들어서 오히려 그 팜 디렉터가 이 제한된 어떻게 보면 KBO 리그는 트레이드도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드래프트도 11라운드 10 안에서 대부분 선수를 뽑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연습생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 안에서
선수를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말고도 제가 임기 안에 못하더라도 기아가 그 시스템만큼은 다음 담장이 왔더라도 아 좋은 시스템이었다라고 인정하라고 계속 좀 갈 수 있는 그런 팜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귀를 열어라가 제일 저한테는 가장 좋은 조언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이게 좀 야구에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 야구는 팬들에게 좀 어필을 좀 해야 되는 그리고 팬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그 최근에 뭐 야구단은 아니지만 리브랜딩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의 니즈에 맞고 그 다음에 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기아 타이거즈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좀 이끌고 싶습니다. 아 저는 선수한테 기만을 안 했고요.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 도움을 될 수 있는 모든 일은 제가 다 한다고 이게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장 문은 방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고참 선수들이 좀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 당장 뭐 하루 만에 뭔가를 제가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팀 케미스트리인데 이 케미스트리의 첫 번째 기본은 스킨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마다 1대1로 다가가면서 좀 많은 스킨십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선수들과 조금 단장과 선수라기보다는 조금 친구 같은 단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아 솔직히 정말 매력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팬들의 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고민을 했던 거는 시즌 중에 제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MBC 방송국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왜냐면 저 원래 오늘 대전에서 중계하는 날이거든요. 정민철 위원하고 중계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정민철 위원 혼자 하게 돼갖고 좀 많이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움이 많았지만 워낙 기아 이 팬들의 그런 팬덤 이런 거에 대해 매력을 워낙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스럽지만 한번 좋은 성적은 한번 해보고 싶고 그 팬분들에게 같이 한번 그 기쁨 같이 좀 가고 싶은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이 야구장을 찾고 그다음에 야구를 보면서 대접받는 기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에 가서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구장에 찾아와서 고급 레스토랑처럼 대접받고 아, 나 오늘 정말 잘 먹고 잘 나간다는 느낌 그런 좋은 야구를 보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야구장을 좀 나가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쪽에서도 좀 협업을 해서 또 그런 느낌을 팬들이 좀 받게끔 그런 야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제가 목표를 삼는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고요. 말 그대로 앞으로 많은 경기가 있는 동안 솔직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밖에서 본 것도 있고 장점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다 풀어나가기는 제가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단 하루 만에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 그거보다는 시즌 중간에 온 단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빨리 스며들어서 어제도 뭐 몇 분 인터뷰한 것 중에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뭐 저희는 자동차 회사니까 김종국 감독님이 최근 뭐 저희 전기차 정말 잘 만들잖아요. 그 전기차 좋은 전기차를 롱턴 할 수 있게끔 저는 좋은 배터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